빠하! 반갑습니다. 박병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줄 알았던 MT-03을 한번 꺼잡아내서 데미지 파악하고 어떤 부속들 교체가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몇 가지 부속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꼬이다 못해 자칼 완전 꽈배기처럼 뒤틀려버린 리어 스윙암을 일단은 차체에서 분해를 합니다. 스윙암 피벗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윙암 걸리는 심보 들어가는 부분에 볼트를 풀어서 심보를 제거를 해서 빼줍니다. 생각보다 R3, 이제 MT-03이지 뭐 어쨌든 같은 거니까 데미지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 혹시나 싶어가지고 GSX R400에 알루미늄 스윙암을 이식해볼까 했는데 폭은 어떻게든 맞춰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R3하고 MT-03의 스윙암이 GSX R400보다 더 깁니다. 네, 거의 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휠베이스가 피벗이 여기 걸리는데 여기에 걸려야 돼. 이거 굉장히 크죠. 뭐 이대로 넣을 수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오토바이가 똑바로 가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직진은 불안정하고 코너링, 커브 돌아가는 데는 또 굉장히 불안해지고 민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도 모르겠다. 이거 뭐 해야 될지 순정 스윙암을 갖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아유, 아쉽다. 뭔가 좀 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대로 다시 또 덮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R3하고 MT-03 요 시리즈든 만지면 만질수록 뭔가 예전에 이제 버블 경제 시절에 오브 엔지니어링의 그 일제 4기통 시절보다는 확실히 뭔가 마진이 아기자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에 이제 엑셀 샤프트의 구경부터도 차이가 납니다. 만듦새는 덩치가 큰데 속 알맹이는 저배기량 바이크를 크게 뻥 튀운 느낌이에요. 일단은 이 급에 맞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아쉽습니다. 예전 90년도 초반 그죠? 90년대, 80년대 이때 바이크보다는 만듦새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띄어놨는데 실컷 뭐 하겠어. 되겠네요.